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태고리 아미뇨 볼까요? 해태고리 아미뇨 내지는 이환 방향족 아미뇨. 얘는 환을 딱 두 개만 갖고 있는 애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기로 잘 나오지 않았던 거거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보기로 꽤 잘 나옵니다. 두 번째, 해태고리 아미뇨. 아니면 아예 우리말로 바꿔서 이환 방향족 아미뇨. 같은 말이에요. 해태고리 아미뇨 내지는 이환방향족 아미뇨. 그래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뭐 내지는 이환방향족 아미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성되는 물질이냐 봤어요.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 식품이요. 아미노산 단백질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굳이 온도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죠. 그냥 고온으로 조리할 때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식품마다 생성되는 물질이 조금씩 다른 거죠. 자,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아미노산 단백질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열분해 산물이에요.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열분해로 만들어진, 단백질의 열분해로 만들어지는 물질로 돌연변이 원성이 있는 물질. 돌연변이를 일으켜요. 그럼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나중에 그게 암유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물질이란 소리예요. 자, 그러면 요 아미노산 단백질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시에 생성되는 돌연변이 원성 물질인데요. 여러분 단백질 식품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뭐랑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? 근육이 존재하는 육류, 생선 이런 거요. 특히 근육이 존재하는 육류, 생선류들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야.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 근육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그 뭐예요? 저 그 뭐랄까 갑자기 단 아 전구물질을 갖고 있는 경우거든요. 전구물질. 그 전구물질이 되는 게 보통 당, 아미노산, 크레아틴 이런 애들이에요. 그래서 당, 아미노산, 크레아틴이 반응을 해서 생성이 되는데 가열에 의해서 반응이 가속화되고요.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에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. 육류,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이야르 반응이 당과 아미노산이 가열에 의해 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거든요. 자, 이런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야르 반응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요. 그때는 탄수화물 식품. 여러분 전분 식품에도요 아미노산은 들어 있거든요. 그다음 이 단백질 식품에도 마찬가지.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도. 그래서 이런 당과 아미노산이 열에 의해서 결합하는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될 수 있다. 원인 물질, 전구 물질 중에 당, 아미노산이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다.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. 자, 근데 얘는 특히 뭐예요? 근육이 존재하는 육류, 생선, 이런 단백질 식품을요,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성되는 유독 물질이다. 돌연변이 원성 물질이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그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나오는데요. 뭐 조리 시간, 조리 온도, 전구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, 수분 이런 거요. 그러니까 수분이 많을수록 생성량은 줄어들어요. 그다음에 뭐 억제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거기 보세요. 식품의 유형. 여러분 식품의 유형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해서 똑같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육질이 풍부한 육류, 생선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. 그다음에 조리 방법도 영향을 미치겠죠. 조리 방법 어떨 때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, 튀기거나 구울 때, 바베큐할 때 많이 생성이 돼요. 구이, 직화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화구이 같은 경우, 그다음에 바베큐, 튀김. 그다음에 조리 온도요. 온도가 높을수록 잘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조리 시간.